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기심 많은 봉주부입니다.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 내려왔는데요. 5월에 심어놓은 고구마가 많이 컸어요. 좀 고구마 캐기는 이른 시기인데 제가 좀 가져가려고 미리 좀 캐보려고요. 어떻게 알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야 돼요. 그래야지 캐기가 쉬워요. 동생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나 고구마 하나 딱이 나왔다. 에이, 높이야. 얼마나 들어있으려나? 땅이 질어서 가래로 파내야 돼요. 우와, 나왔어요, 나왔어. 이 하나 잘렸다. 고구마가 아주 크진 않네요. 어디 보자. 큰 것도 있으니까. 아우, 땅이. 이거 방고구마? 색깔이 너무 예쁘네. 요거는, 이 조그만 건 튀김에 먹으면 맛있겠네. 이건 손으로 할 수가 없다. 여기 좀 크다. 큰거 많이 캤으니까. 어우, 색깔이. 저쪽 앞쪽 거는 많이 크더라고. 여기도 있어. 보자, 보자. 여기 좀 크다. 와! 세 개가 한꺼번에 딸려나 들어왔어. 고구마는 커. 햇빛이. 좀만 지나면 이제 클 거야. 그러니까 조금 몇주더 있다가 해야지 더 훨씬 커질 거. 이렇게 1시간 정도 캐고 남은 흔적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는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더 고구마가 굵어지고,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캐기로 했고, 제가 내려온 김에 좀 가져가려고 미리 좀 캤어요. 그래서 고구마가 좀 작긴 한데,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들깨. 이번 태풍으로 들깨가 다좀 쓰러졌어요. 엄마가 들깨가 좀 많이 나오려나 걱정을 하시네요. 이렇게 캔 거를 모아놨어요. 집에 가서 맛있게 구워 먹고, 찌어 쪄 먹고, 튀김도 해 먹고. 맛있겠다.